한번 더 테스트 해. 할렐루야. 아멘.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예. 귀한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해 주신 것.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신 것.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부어주신 것. 성령님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환영합니다. 부어주신 것.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임재를 부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선 줄로 알면 떨어질까 지금 조심하겠는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대화가 나오다가 제가 설교 말씀을 그냥 다 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유대인의 유대인 랍비들이 보는 그 문헌이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랍비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아는 분이 그거에 너무 꽂혀서 막 하길래 제가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는 이제 사이드 디시를 조금만 알아서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겸, 그 미드라시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다윗이 그 사무엘이 와갖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이제 붓기 전에,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이세가,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기름 부려고 하는데 다 봐도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니다.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세한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이 전부냐? 물어보니까 이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막내가 남았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잘 보면 이 막내라는 단어가 예, 그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쓰냐면 카톤이라고 해서 카톤. 카톤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이 하나가 있어요. 카톤. 시편 그 5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모태 중에서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날 잉태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미드라시의 그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어요. 제가 아까 본명한 것처럼 이런 사이드 디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리처벳이에요. 리처벳. 네, 리처벳은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세는 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벳이죠. 그리고 오벳 위에는 네. 보아스. 보아스 위에는 살몬이죠. 네. 살몬이 여리고 정탐꾼 간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을 만났고 라합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해요? 네. 루스랑 결혼하죠. 네. 룻과 결혼해요.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과 그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원래 누구야? 룻이 어디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모압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괜찮다,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렇게 여기서 빨리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결혼했는데,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나서 미드라시에 보면 이 보아스가 죽어요, 빨리. 그리고 이제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다윗에 낳은 거예요. 오벳이 다생 이세가 이세를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에 낳는데, 그러니까 이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가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세는 복을 많이 받아갖고 오벳이랑 이세는 이제 떳떳하게 유력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유력자가 됐는데, 그 선조들의 그 삶이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니처벳과 이 오벳과 둘이 결혼해서 여섯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분이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한 이제 보아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나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약간은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세가 자기 부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별거를 했어요. 별거를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세의 생각에 자기 그 신분이 진짜 이스라엘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막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니처벳의 시종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메이드 서번트라고 하죠. 메이드 서번트. 근데 그 여인을 불러갖고 너랑 나랑 약혼을 하자, 결혼을 하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면 너를 내가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너를 자유하게 못해줄 거야. 만약에 내가 모압의 피가 섞여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인정되지 않으면 너를 자유하게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가나안 그 여인이 누구한테 하냐면 니처벳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니처벳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결혼하는 날, 결혼식 당일날 그 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밤에 니처벳과 가나안 여인이 바꿔요. 그래서 누가 동침하게 되면 니처벳과 그리고 이세가 함께 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어둡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야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쵸? 야곱과 라헬과 레아를 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한 게, 우리 선조 가운데 라헬과 레아가 있다, 레아가 서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세가 니첩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는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자기 불명예스러운 어머니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선조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잖아요. 다말이 유다의 그 아이를 내고도 침묵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니처벳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증오심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는 우리 피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온 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증오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리압이 이제 출정을 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야 네가 가서 형들한테 신부전도 좀 해라 그래서 보내는데 막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소리를 쳐요. 막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윗 안에서 막 화가 치밀었고 좀 할례받지 못한 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압이 팍 하면서 경멸어린 말을 해요. 경멸어린 네가 지금 여기 구경 왔구나 하면서 막내 동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출생부터 거룩하지 못한 출생을 했어요. 그러던 그 그래서 이 이적에시 뭐 불륜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륜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누구를 붙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놔두고 누구한테? 다윗에게. 너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새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새가 아주 막 이렇게 생각이 막 골몰한 사람이에요. 약간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자녀라고 질문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자녀다. 이새의 자녀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뭐라면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나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새를 다윗이라고 안 하고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왜 이새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냐. 사무엘한테 가라고 할 때 이새의 자녀 가운데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선택했다. 근데 그 아이, 그 작은 아이, 카톤, 그 작은 아이가 누구냐. 형제들한테도 경멸을 받고 있고 아버지도 그 출생을 의심하고 있는 그 아이, 그 베들레헴에서 양만 치고 있는 그 불쌍한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쓰시냐?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울을 부르실 때 그 사울이 어떠했는가? 나귀 찾으러 사무엘에게 온 거예요. 그것이 당당하고 멋있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부를 때 막 숨어오고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싹 멸족당해갖고 600명만 남아갖고 아주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였어. 그때 사울을 부르셨어. 하나님이 우리도 작은 자 가운데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작은 자 가운데 부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했다. 이 아이가 내 합한 자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형제들과의 불안 가운데 아버지도 돌아보지 않는 그 가운데 어머니는 핍박받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하고 의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살아나는 것.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냐면 그래서 이 블레셋과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다윗의 증거 가운데 큰 건 뭐냐면 내가 할례받은 사람이다. 할례받은 사람.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삶 안에서 가장 큰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 영이 함께. 아멘.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처럼. 다윗은 그 조그마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멘. 내가 너를 베어서 새들의 밥을 주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 이전에 사무엘 시대, 사무엘 이전에 엘리 시대가 있어요. 엘리에게는 홈니아 빈니아스라고 하는 이 아주 나쁜 아들이 있었어요. 이 법궤 앞에서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법궤를 들고 나가고 블레셋을 뺏겨요. 그런데 그 법궤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능력 많고 기도 많이 했지만 사무엘은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빼앗겼는데, 홍해를 함께 건너고 광야에서 그거에 대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준 그 법궤를 빼앗겼는데 아무도 법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법궤를 찾아온 거예요. 바알레 유다의 법궤가 있는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신상이 막 떨어지고 무너지고 다섯 개 도시를 돌아서 벳세메스로 결국 보내서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는데 그게 아무도 터치 안 하고 그냥 거기 블레셋 진영에 바알레 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레는 오브 그리고 바알은 뭐냐면 바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바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쳤냐면 바알의 유다. 유다의 바알. 똑같은 이방신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 종교랑 똑같이 이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다, 모슬렘 이름은 똑같은 종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신이고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헛된 것은 다 우상이고 헛된 망령된 신화인 줄 믿습니다. 망령된 신화. 알라 그 신전에 보면 지금 황금사원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알라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알라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독생자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가는 어떻습니까? 속가 거룩해 하고 해탈했습니까? 너바나 했습니까? 아니요. 속가 돼지고기 먹다가 아파하고 누워갖고 이질 걸려갖고 죽었어요.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해탈입니까? 해탈입니까? 마오멧은요? 마오멧은 8살짜리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했어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코란에 써놨어요. 죽는 거죠. 똥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죽음이 그의 삶을 증명합니까? 공자는 자기 죽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유다가 아니라 우리 다윗이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데 몇 명을 데려가냐면 3만 명을 데려가요. 3만 명을 데려가고 그 법궤를 가져가 오는데 수레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스라는 사람이 망아지가 뛰니까 소가 뛰니까 탁 잡으려고 그래갖고 거기서 하나님 그냥 죽여버려서 베레스 우사 슬픔의 우사라 거기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오베데돔 집에. 근데 오베데돔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잘되고 잘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니까 그 오베데돔에 있는 그 법궤가 너무 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복을 받기 원하는 거. 다윗의 마음. 이거에서 다윗의 장막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다만 모든 미국, 전미, 한국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그 열망하는 거예요. 그 복계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레위인을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또 악기 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노래 부르며 찬양 부르며 그리고 몇 걸음을 걷냐면 여기서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여섯 걸음을 걸어요. 여섯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딱 여섯 걸음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제사가 그냥 뚝딱 됩니까? 아니에요. 제사는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하루 걸려요. 여섯 걸음 걷고 하루. 여섯 걸음 걷고 하루요. 오베데돔 베레스우사 오베데돔 지베에서부터 오는데 여섯 걸음 걷고 제사 지내고 여섯 걸음 걷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겠어요? 예루살렘에 언제 오겠어요?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복개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올 때 얼마나 축복했어요. 왜? 다윗의 관심은 복개가 먹는 것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조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조국 교회가 부흥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흥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그렇게 여섯 걸음하고 제사 지내고 여섯 걸음하고 제사 지내고 해서 복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개를 놔둬요.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에 놔두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루 종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헤만과 아삽과 에단 에단이 여두둔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 세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찬양. 여러분 찬양대가 하루 종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24시간 하루 종일 찬양. 다윗이 돈을 줘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몇천 명 세운 거예요. 네? 다윗의 마음. 몇천 명이 하루 종일 다윗이 생애 가운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했냐면 가장 기뻐하는 이 타버너클, 미식하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리니 하나님 기뻐하시네. 하나님 기뻐하시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천천의 수양, 뭐 기름 그런 거 아니다.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생명을 바치는 거 그거 아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달았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시편 69편 31장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시편 69편 31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꿀과 돌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한다는 뭐예요? 그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그 어떤 것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감격하실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그 번개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부족해. 다윗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사장들도 일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진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없어요. 사무엘은 미약해요. 번개도 없고요. 레위인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백향목궁에서 자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거야. 주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 내가 그렇게 불쌍하고 형제들의 경멸 가운데 아버지의 경멸 가운데 살았는데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세운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개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저 장막 밖에서 피를 받고 있다는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다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복개를 데려왔는데도 부족한 거야. 뭔가 아 하나님 거할 곳이 없구나. 예루살렘까지만 데려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셔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할 장소가 없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이곳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아, 네. 다윗이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나단을 불러요. 그래서 나단이 뭐냐면 나 이렇게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목계는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의 뜻대로 하세요. 나단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복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생각하냐면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단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언제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나의 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제까지 내가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너의 그 허리에서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너의 자녀를 너로 인해서 내가 벌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블레싱.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이폰 있고 다 있잖아요. 블레싱의 어원은 블레드 시안. 블레드 키안. 블레드 시안. BLEDCIAN. 근데 이게 뭐냐면 블러드란 뜻이에요. 블러드.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블레드 시안이 블레센이 되고 블레스가 되는 거예요. 블레센은 신성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21절 22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제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윗이 수많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왜 구원이라는 게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나의 예수와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의 이름을 통해.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거죽자의 걸린 돌이 집에 아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근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 버린 사람을 어떻게 되었다? 거축자의 머리도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버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붙잡거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께서 내게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이 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기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성령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어느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 내 삶이 내 인생이 교회다.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 살아가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임 이 공동체를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황소를 드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황소의 제사가 아니라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거기의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소작물을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종을 보내도 때리고 종을 더 보내니까 종들도 죽이고 나중에는 누굴 보내면 자기 아들 보내려고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원의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멸하고 제가 유대인을 선교하러 파송을 받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추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합력해서 나가야 될 길.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갔다가 돌 맞고 죽었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형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주 안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곱 사는 다 정복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US 정부를, 이 미국을 흔드세요, 여러분. 미국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고 미국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미국인 뭐 어쩌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 더 큰 겁니다. 잠깐 우리 기도해서 믿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시.